저한테 이제 동영상 보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리고 스크린 장애가도 저한테 뭐, 그냥 스크린은 저는 좀잘 치는 편이라서 뭐, 이것저것 물어보고, 뭐, 동영상에도 리플에 물어보는데, 대부분이 저한테 이제 어떤 사람이든 대부분이 다 물어보면은 전부 다 백스윙은 어떻게 하는데, 아니면 그립은 어떻게 잡는데, 뭐, 코킹은 어떻게 하는데, 그거를 항상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저는 예전에는 제가 좀 많이 신경을 썼는데, 뭐, 백스윙 어떻게 하고, 이렇게, 뭐, 코킹을 어떻게 하고, 손목 평평하게 하고, 근데 요즘에는 전혀 그런 걸 별로 신경 안 쓰거든요. 물론 연습을 많이 해서 뭐, 익숙해지셔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제가 백스윙을 항상 신경을 쓸 때는, 여기서 스윙이 어떤 느낌이냐면, 오른쪽에서, 여기서 임팩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백스윙부터 임팩까지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스윙이 툭 끊겼어요. Alright, first 나가게 here. 임팩을 당하게 This is great 되고 contact. 요즘에는 그러니까 뭔가 필드에 나갔을 때 에이밍도 잘못 잡고 왜냐면 공은 왼쪽으로 날아가는데 항상 오른쪽만 생각하는 예, 저는 이제 뭐 백스윙도 물론 중요하고 그립도 뭐 중요하고 하는데 저는 뭐저 같은 아마추어들은 제일 안 되는 게이 왼쪽 편으로 날리는 이미지라든지 아니면 내가 공을 어떻게 날린다라는 생각 자체를 거의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아마추어들은 대부분이 여기서부터 그립부터 시작해서 백스윙에서 임팩까지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이쪽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예. 왜냐면 일단 어쨌든 백스윙을 잘하고 임팩을 잘해서 탁 맞으면 공이 잘 날아갈 수도 있는데 안 날아가면은 뭐 요걸 또 오른쪽 백스윙이나 그립이나 요걸 수정을 하시니까. 뭐 프로도 마찬가지겠지만, Okay, first 네. hole. Let's 근데 start off 저는 이제 with 프로 오래 공을 친뭐 프로나 아니면 뭐 야외에서 많이 한 사람들은 뭐 타겟을 항상 내가 생각을 하니까 저절로 타겟 쪽으로 어떻게 공을 날릴까를 생각을 필드에 많이 나가면서 하는데 저처럼 스크린을 많이 친 사람은 아니면 뭐 필드를 많이 안 나가고 답장에서 Alright, 많이 first 연습하는 hole 사람들은 is upon us 공을 here. 어디로 날릴까 Yes. 보다는 항상 오른편을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공을 어떻게 저쪽으로 날릴까. 그래서 뭐 그립 어떻게 잡니 아니면 백스윙 어떻게 하니 다운스윙 어떻게 끌고 내려와서 이렇게 해서 뭐 인아웃이니 아웃아웃이니 이런 게 중요하긴 해도 만약에 이제 백스윙을 정확하게 한다고 해도 내가 왼쪽 편으로 임팩이 지나면서 왼쪽 편으로 어떻게 날리냐에 따라서 공이 완전히 천차만별이거든요. 만약에 그냥 편안하게 백스윙을 해서 편안하게 이렇게 치면 뭐 공이 뭐 Nice 그냥 swing. 또 바로 가겠죠. 약간 구기 걸리긴 걸려도 그래도 뭐 그냥 편안한 백스윙으로 Okay, let's see what happens with공 this 이렇게 치면은 four. 공이 또 바로 Let's가겠죠. go ahead and drop this one into the fairway and take it from here. Nice, should be in the fairway. 근데 백스윙을 뭐 이상하게 하더라도 만약에 이렇게 뭐 Okay, first 야구선 이렇게 hole. Let's 뒤로 start off 빼서 on a high 이렇게 note. 치시는 분, 뒤로 이렇게 뺐다가 이렇게 치시는 분도 있는데 이렇게 빼서 이렇게 치더라도 왼쪽으로 앞으로 쭉 가면은 똑바로 가거든요. 좀 젊은 애 안익숙한 스윙이라서. 어쨌든 내가 졸로 보낸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뒤로 빼서 오더라도 졸로 보낸다고 생각하면 뭐 그냥 그거를 내가 졸로 보낸다라고 생각하면 백스윙이 이상하고 다운스윙이 이상해도 억지로 내 몸을 저쪽으로 보내려고 자꾸 만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은 이 스윙이 안 익숙해도 이거를 저쪽으로 보낸다는 생각만 계속 하면은 결론은 이렇게 Watch 똑바로 it. 가거든요. 그리고 뒤로 빼서 이렇게 오는 사람이 있을 거고 앞으로 빼서 뒤로 오는 사람이 있을 거고 Let's see what happens here on 앞으로 this 빼서 뒤로 par 온다. 4. 이렇게 Let's 빼서 go ahead and 이렇게 drop 오시는 this down to the 바람이 fairway and take it from there. 우리 내가 세건데 사람도 있을 거니까 앞으로 빼서 이렇게 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러면 이렇게 치더라도 계속 졸로 보낸다라고 생각하면은 어떻게든 이렇게 보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는 내가 가는 방향에 대한 이미지가 있으면은 백스윙이라든지 다운스윙이라든지 뭐 그립이라든지 다 이상해도 결론은 내가 저쪽으로 계속 보낼 생각을 하거든요. 네. 물론 저는 이게 다 익숙한 스윙이라서 이제 만약에 이렇게 하면 연습을 해야 되는데 연습할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안 익숙한 이상한 백스윙이라도 절로 보내는 이미지만 있으면 공은 잘 가는데 대부분의 뭐 필드 경험이 별로 많이 없고 그 다음엔 뭔가 이렇게 공을 이상하면 항상 백스윙을 신경을 쓰시는 분들은 이걸 이미지가 없으니까 공을 날리는 걸 잘 못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뭐 고교동창회 이런 데 보거나 아니면 아마추어들 중에 클럽 챔피언 보면 폼이 정말 이상하거든요. 공을 정말 잘 치고 싱글 이상 뭐 언더도 치시는 아마추어들 보면 공은 스킨 뭐 백스윙은 정말 이상하고 폼은 정말 이상한데 자기 가는 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백스윙이고 뭐고 다 이렇게 해도 결론은 이 골프라는 건 공을 어떻게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날리냐가 중요한 거지 너무 백스윙이나 다운스윙이나 그립에 집착을 하면은 내 이미지를 못 살린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게 제일 중요하지만 그거는 공을 많이 쳐서 왼쪽으로 잘 보내는 사람이 뭐 프로 같은 경우는 왼쪽으로 잘 보내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 내가 감긴다. 그러면 이제 그립을 수정을 하거나 내가 그립이 이상한가? 그립을 수정을 하면 백스윙 궤도가 이상한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운스윙 좀 이상한가? 생각을 하고 또 수정해서 또 공을 잘 날리면은 별 생각 없이 그냥 공을 놓고 저쪽으로 그냥 내가 원래 하는 습관대로 이렇게 날리는데 갑자기 또 슬라이스가 난다. 그럼 내가 또 그립이 이상한가? 아니면 몸이 너무 열리나? 몸 좀 잡아야겠구나. 그래서 계속 공을 저쪽으로 계속 날리다가 내가 뭔가 이상하면 수정을 하는데 아마추어들은 여기 백스윙이나 그립이나 여기에 너무 이론이 너무 많고 일단 이론을 너무 많이 알고 저도 물론 이론을 많이 알지만 여기에 너무 집착을 하고 이거를 자꾸 고치려고 해서 결국은 왼쪽으로 날린 걸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오더라도 내가 어느 방향으로 날릴 거냐 그러면 내가 저쪽 방향으로 날릴 거다 그러면 뭐 뒤로 빼서 하더라도 다시 돌로 방향으로 날리면 되고 앞으로 빼서 오더라도 다시 졸로 날리면 되는 거고 네. 이렇게 자꾸 날리는 이미지를 생각을 하면은 내가 백스윙이 좀 이상하더라도 뭔가 저쪽으로 날리다가 보면은 점점 그쪽으로 날리는 백스윙이 조금 편해지면은 그쪽으로 날리는 방향의 백스윙이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네. 왜냐면 뭔가 이렇게 슬라이드 페이드를 이렇게 내는 사람은 항상 요 뒤에서 이렇게 깎아치는 사람이 많은데 이 사람한테 갑자기 드로우를 하라고 뭐 릴리즈나 이런 걸 가르쳐보지 못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치는 사람한테 그냥 공을 저쪽으로 날리라고 계속해서 졸로 날리라고 계속을 해서 그렇게 조금 이제 뭐 손목이라든지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식으로 날리는 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뭐 맨날 페이드나 슬라이스 나는 사람한테 그립 정렬하고 다시 이렇게 그 백스윙부터 이걸 잡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포킹하고 와서 릴리즈하고 이런 걸 가르쳐봤자 바로 연습장에서 연습을 하면 자기만의 습관이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 공을 어느 쪽으로 보내느냐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스핀이겠죠. 내가 똑바로 보내는 거는 그냥 공을 일단 똑바로 보낼 생각만 계속 하고 뭐 약간 훅을 감는다 그러면 뭐 요거만 감으면 돼. 페이드를 낸다 그러면 깎아치면 되니까 그러니까 계속 요쪽으로 생각을 하면 그래서 이제 백스윙은 정확한데 피니시가 임팩트에서 피니시로 여기서 백스윙이 다양을 해도 결국에 내가 보내는 이미지가 있으면 그쪽으로 가는데 조금 편차는 있겠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공을 보내려고 하는데 백스윙이 정확해도 어느 쪽으로 날리는 이미지가 없으면
아까 말한 쪽바로 보내는 백스윙을 해서 쪽바로 보낸다. Great. 그러면 이렇게 가죠. 근데 아무리 백스윙이 백스윙이랑 다운스윙이나 이게 똑바로 가는 백스윙이나 다운스윙을 해도 임팩트 이렇게 하면은 졸로 가거든요. 아무리 백스윙이 똑바로 가는 백스윙이랑 다운스윙을 해도 여기서 내가 저쪽으로 가면은 졸로 가거든요. 그 다음에 아무리 백스윙이나 다운스윙이 정확하더라 하더라도 몸만 탁 열면은 그러면 뭐야 슬라이스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보내는 방향 쪽을 자꾸 생각을 해서 공이 날아가는 거를 자꾸 어떻게 날아갈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백스윙에서 다운스윙까지 너무 신경을 저한테도 많이 물어보시니까 저는 정말 신경을 안 쓰거든요. 그래서 물론 제가 가진 방법이나 그립 저는 스트롱을 좀 잡거나 하고 뭐 이번에 베이스로 그립도 하긴 했는데 그런 것들을 알려드릴 수 있는데 저도 한 일주일 내로 다 바뀌거든요. 일주일마다 스윙이 다 바뀌어서 지금 뭐 제가 하는 방법 아르트 들어도 저는 뭐 일주일 한 달 뒤면 또 바뀌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제가 스윙이 자꾸 바뀐다는 거는 제가 자꾸 스윙이 왜 바뀌냐면 저는 뭐 다양하게 많이 해보려고 자꾸 왼쪽으로 가는 저쪽으로 아 저쪽으로도 감아보기도 하고 아 이쪽으로 페이드도 내볼까 아니면 이쪽으로 뛰어볼까 아니면 이쪽으로 내릴까 할까 그러면 저절로 아 여기서 감아야 되니까 몸을 이렇게 할 거고 어 페이드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깎아서 이렇게 할 거고 어 뛰어야 되니까 이렇게 어, 요 손을 약간 들면서 몸은 뒤로 내려 깔아야 되니까 오, 이렇게 그러면서 내가 생각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내가 그쪽으로 공을 날리려고 하다가 보면 스윙이 바뀌어 있거든요. 만약에 들어오다 그러면 내가 졸로 날려가지고 감아야 되니까 만약에 축구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차면 뭐 들어가 나겠죠. 그것처럼 아 저쪽으로 보내면서 손목만 돌려서 졸로 보내서 이렇게 합시다. 어 그러면 스윙이 바뀌었겠죠. 들어온 스윙으로. 그 다음에 어, 어느 날 갑자기 또 들어온데 너무 감긴다. 아, 그럼 페이드 쳐볼까. 그리고 저는 들어가면 좀 탑볼이 나야 돼. 페이드. 어 그러면 페이드는 이쪽으로 이렇게 가야 되니까 아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그럼 이렇게 자기가 공의 이미지를 있으면은. 이런 이미지가 있으면 그대로 그냥 요렇게 가는 그 이미지대로 그냥 백스윙 신경 안 그대로 치면 되거든요. 요렇게 어, 페이드가 나죠. 네. 그리고 이제 드로우를 쳐야 된다. 아, 똑바로를 쳐야 된다. 그럼 똑바로는 퍼팅이 요렇게 하잖아요. 똑바로 그러면 그대로 가면 똑바로 가죠. 퍼팅을 만약에 생각해서 똑바로 하면 퍼팅은 이게 로테이션이 되면 안 되고 몸도 돌아가면 안 되니까 팔만 그냥 쭉 가면 되니까 어 그러면 졸로 이미지로 잡고 똑바로 몸을 이렇게 똑바로 보낼 생각을 하고 아 내 몸의 움직임이 몸보다는 좀 팔이 더 많이 가야 똑바로 가는구나 그러면 아, 이렇게 이미지를 가지고 그 상태에서 똑바로 그럼 똑바로 가고 그래서 백스윙 어 제가 야구 요거 잡아가지고 그 스크린장에서 리얼에서 요거 왜 했냐면은 요렇게 잡아도 공 칠 수 있거든요. 어디로 보낼기만 하면 그래서 야구는 그냥 누구든지 야구 연습장 가서 야구를 못하는 사람도 야구 빠따 들고 쳐보라고 뭐 이렇게 있다가 어, 공 날라오니까 이렇게 앞으로 툭 치잖아요. 자꾸 이쪽으로 보내 어떻게 공이 날라오고 어떻게 보낼 생각을 하는데 골프를 하는 사람들 특히 아마추어들은 야구 연습장이 야구라고 생각하고 야구 연습장 가서 아 여기서 공은 이제 날라올 거니까 아 그립은 어떻게 잡아야 되고 아
그립은 잡고 여기서 그 다음에 손목은 팔은 뭐 이거 붙여야 되고 그 다음에 백스윙은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쳐야 되네. 그 다음에 몸은 잡아둬야 되고 그립은 끌고 와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치면 공이 맞냐 이거지. 날라오는 공을 그냥 탕 치면 되네. 그 다음에 날라오는 공을 내가 졸로 치고 싶다. 그럼 잡아가지고 졸로 땅 치면 졸로 갈고 이쪽으로 치고 싶다. 여기로 땅 치면 졸로 갈고 그 다음에 뭐 밑으로 깔다 싶다. 만약에 두두두 투수 쪽으로 이래가지고 밑으로 딱 치면 갈고 홈런을 날리고 싶다. 멀리 올려치면 갈고 자꾸 이쪽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백스윙에 너무 생각을 많이 해요. 저도 한 4년 동안 백스윙, 그립, 뭐 스트롱 그립, 장타에 욕심이 있어가지고 항상 장타에 욕심이 있어가지고 장타 드릴만 생각을 보고 매일 보고 그립을 더 스트롱하게 완전히 스트롱하게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뭔가 중심도 이렇게 와서 내려 누르는 것도 연습을 하고 코핀도 연습하고 뭐 오만 걸 다 해봤는데 지금보다 거리가 안 났었거든요. 지금도 물론 연습을 많이 해서 거리가 더 나아지긴 하지만 지금은 그냥 뭐 저쪽 보고 졸로 아무 생각 없이 그려 불렀고 졸로 멀리 날려야 된다. 이게 훨씬 더 거리가 잘 나고 오히려 방향성이 훨씬 좋지. 어드레스에 다 서가지고 그립을 잡고 와가지고 코킹해서 끌고 내려와서 여기서 힙을 틀고 이렇게 하면은 방향성이나 거리나 정말 안 좋아. 그래서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제가 물론 뭐 제 방법의 그립이나 이런 것들이나 그런 것도 방법을 좀 많이 올려드리는데 제일 중요한 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많이 연습을 하고 왜냐면 저도 스크린을 오래 치고 필드의 경험이 별로 없어서 필드 가면은 아직까지도 스크린 치는 게 습관이 돼 있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공을 노려보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더 안 좋더라고요. 그냥 필드 경험을 많이 쌓으려고 그 다음에 스크린에서도 자꾸 그냥 저쪽으로 예전에는 스크린에 올라가면 타겟도 안 보고 왜냐면 숫자나 다 나오니까 그냥 여기도 안 보고 아예 완전히 이렇게 딱 해가지고 그냥 툭 쳐도 스크린은 뭐 언더 뭐 10원대 이상 뭐 쉽게 쳤거든요. 근데 예전에 투어 프로님이랑 한번 쳐긴 쳤었는데 그분은 항상 루틴이 완전히 똑같더라고요. 그냥 갈 때도 여기서 저렇게 그냥 보고 가서 여기를 다 계속 보고 클럽을 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 백스윙 궤도 한번 딱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자꾸 타겟 쪽을 보면서 스크린인데도 타겟 쪽을 보면서 이렇게 하다가 저쪽을 보다가 퉁 이렇게 치다가 네. 저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스크린에서 그렇게 하니까 이게 적응이 안 됐더라고요. 왜냐면 숫자 불러주는 대로 그냥 여기 잡고 그냥 숫자로 퉁 치면 다 되는데 이미지를 생각하니까 저기 저쪽을 계속 생각하니까 공도 이상하게 잘 안 맞고 근데 그때부터 제가 연습을 꾸준히 했으면 지금 훨씬 더 필드나 아니면은 그런 이미지를 만드는 데 좋은데 저는 좀 뒤늦게 해서 요즘에 많이 연습을 하거든요. 그래서 드립이나 이런 거나 백스윙이나 그런 거나 그런 것도 다 드릴 수 있는데 일단은 왼쪽으로 공을 어디다 멀리 보냈느냐 여기다 중앙이면은 내가 졸로 보낼 거냐 이쪽으로 보낼 거냐 위로 보낼 거냐 아래로 보낼 거냐 그러면 내가 너무 탄도가 낮아가지고 그게 고민이다 그러면 위로 보낼 생각만 계속 하면 되거든요. 위로 보내야지 그럼 나는 오른쪽으로 너무 가서 큰일이다 그럼 왼쪽으로 자꾸 보낼 생각을 하고 그래서 내가 어디를 보낼지를 스크린을 칠 때도 좀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연습장에 가서도 내가 항상 조금 이렇게 처음에는 좀 타겟 쪽으로 몸을 열어놓고 내가 어디로 보내야지 하고 그냥 퉁 보내는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고 그리고 내가 결국 백스윙이나 그립이나 모든 거는 내가 원하는 대로 자꾸 right. 보내다 보면 사람은 저는 환경의 동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춤을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인데 아무리 이론을 많이 던져주고 제가 하는 걸 다 가르쳐줘도
어차피 그 사람들은 못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할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주면은, 만약에 발이 빨라져야 된다, 그러면 뭐 춤에서 있으면 발을 빠르게 만들기 위해서 막 이론을 가르쳐주는 게 아니고, 저는 그냥 모래주머니 채워놓거든요. 모래주머니 한 두세 개 채워놓고, 그 다음에 등을 펴야 된다, 그러면 뭐 등 피는 게 이렇게 신경을 쓰는 것보다는 등을 요 쪼는 것처럼 하나 사놨는데 등 쪼아놓으면 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론은, 제가 막 말하는 이론은 결국에는 제가 연습을 하다 보니까 이게 맞나 생각해서, 그 다음에 터득을 하고 나서 이거를 알려드리는 건데, 그거를 저처럼 많이 연습을 하고 자기 스스로 터득하지 않는 이상은 이론은 아무 도움이 안 되거든요. 저는 몸을 많이 가르쳐봐서. 근데 그 도움이 되는 건, 아까 환경동물이라 생각하는, 왜 그랬냐면은, 여기서 이론은, 제가 왜 백스윙이나 그립이라 작품을, 백스윙과 그립과 백스윙에서 다운스윙 임팩까지, 여기서 내가 몸을 어떻게 할까, 그립을 어떻게 할까, 그 다음에 뭐 코킹을 어떻게 할까, 이거는 전부 다 이론이지 환경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론대로 아무리 내가 연습을 연습장에서 해도 정작 내가 게임을 해야 되는 환경이 주어지면 또 옛날 습관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신경을 써서 머릿속으로 고치려고 하는 이런 이론들은 전부 다 정말 오랜 시간을 연습하지 않는 이상은, 최소한 이것만 가지고 뭐 공도 안 치고 연습 스윙만 하더라도 하루에 뭐 연습 스윙만 1000번 해가지고 뭐 한 1년 정도 될까 해도 몸을 고치는 게 어려워. 왜냐하면 프로들도 그립 한번 바꾸는데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선생님을 바꿨는데, 자기가 좀 안 되는 것 같아 선생님을 바꿨는데, 선생님이 그립을 바꿔라, 넌 훅 그립이다, 그럼 윗 그립을 바꿔라, 스탠드드 그립을 바꿔라, 그러면 그거 가지고 엄청 처음에 고생한다고. 이게 매일 공 치고 매일 5-6시간 동안 매일 그렇게 하는 사람도 그립 하나 바꾸면 그렇게 고생을 하고, 6개월 1년이고 고생을 하다가 다시 되는데, 아마추어는 뭐 일주일에 뭐 한 두세 시간 연습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그걸 어떻게 고치냐 이거죠. 그래서 아마추어는 제 생각에는 뭔가 이론도 되게 중요하고 제가 올려 드리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는 걸 좋은데, 백스윙이나 다운스윙이나 저는 이미지를 항상 만들어 드리려고 하니까 이미지대로 연습하는 건 좋은데, 이론에 너무 사로잡혀서 그립은 어떻게 하고 백스윙 어떻게 하고 다운스윙이 어떻게 하고 그런 것보다는, 자꾸 내가 환경을, 내가 공을 날리는 환경을 어떻게 내가 보고 바꿀까 라고 하면 몸이 저절로 적응을 하거든요. 왜냐면 환경을 딱 던져두면은, 그러면 몸이 알아서 그걸 안 하려고 적응을 하거든요. 그 환경이란 게 만약에 슬라이스가 난다 이렇게 슬라이스가 난다, 뭐 슬라이스가 이렇게 나겠죠. 뭐 이건 페이딩이 페이드인데, 그러면 슬라이스의 처방은 드로우 훅이면 됩니다. 그러면 슬라이스라는 거는 똑바로 보내려고 생각하다가 몸이 열리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저쪽으로 보낼 수 있으면 되거든요. 공을 똑바로 보내려고 하면 슬라이스입니다. 그냥 아예 저쪽으로 공을 보내세요 하면은, 그럼 졸로 보낼 때 사람이 똑바로 서서 저쪽으로 공을 졸로 보내야 이렇게 안 하거든요. 네. 그냥 슬라이스 난 사람한테 뭐 백스윙, 다운스윙 이런 거 해봤자 못 고치고 그냥 공을 졸로 보내세요. 일로 이쪽으로 보내세요. 이쪽으로. 그러면 그럼 졸로 보내야 되니까 졸로 서거든요. 저렇게. 그 다음에 저렇게 선 상태에서 공을 졸로 보내요. 보내겠죠? 뭐 그래도 어느 정도 그립이 되면 졸로 가니까. 자꾸 저쪽으로 그냥 공을 보내는 걸 시키고, 이렇게 보내는 걸 시키다가 드라이버든 아이언이든 이런 걸 시키다가 어느 순간에, 그러면 이제 드라이버나 드라이버를 치면 저쪽으로 치면 뭐 바로 직방으로 오비겠죠. 그러면 이쪽으로 서서 오비 안 나게 하세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환경을 주어졌으니까 저기서 오비 안 날라고 어떻게든 이걸 잡아치거든요. 이렇게. 그럼 드로우가 완성되는 거예요. 네. 내가 여기서부터 백스윙해서 와서 끌고 내려와서 릴리즈를 해서 저쪽으로 한 시방이요. 이런 거는 전부 다 하루에 7-8시간 폼 하나를 고치기 위해 그렇게 투자할 수 있는 프로가 가능한 거고,
나머지는 전부 다 그게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론보다는 환경을 주어주고 저쪽으로 슬라이스 나는 사람은 저쪽으로 자꾸 공을 치게 만들은 다음에 이렇게 서가지고 꽉 옴이 안 나게 하세요 그러면 돌리고 그 다음에 내가 훅이 너무 난다 훅이 너무 난다 그러면은 훅을 나는 사람은 저쪽으로 아예 저쪽으로 아예 공을 저쪽으로 치세요. Man, did you ever launch that? 아니면 훅이 나는 사람한테는 훅이 난다는 거는 이거 팔을 이렇게 감기 때문에 몸이 이렇게 열려 있으면 팔을 감기 어렵거든요. 네. 몸이 이렇게 닫혀 있으니까 팔을 감기가 쉬운데 몸이 열려 있으면 이게 팔이 감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닫혀 있으면 감으면 바로 감기인데 열려 있으면 이게 오래 걸리거든요. 감기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몸을 저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 치세요.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보고 이렇게 그러면 절대 훅이 안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말하고 싶은 거는 저도 물론 많이 연습 중입니다. 저는 아직 필드 나가면은 제가 필드에서 왜 이게 죽을 많이 쓰냐면 잘 될 때는 잘 되는데 저도 아직까지 스크린은 그냥 가자마자 레디 소리가 들릴 때부터 들리기 전에 저는 백스윙 시작을 하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숫자도 다 불러도 그냥 탁 놓고 딱 놓고 바로 그래서 혼자서 18홀을 저는 스크린 혼자서 치면 퍼팅까지 다 하고 해가지고 한 22분 안에 끝내거든요. 한 홀당 1분 조금 넘어 두두두두두 치고 네. 근데 그럴 때가 제가 점수가 제일 좋거든요. 뭐 대회 모드 들어가서 뭐 대회 1등 해야 된다 그러면 뭐 10몇 원도 내야 된다 그럼 혼자 들어가서 한 22분 만에 딱 나오면 스코어가 제일 좋거든요. 왜냐하면 생각이 없으니까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그냥 치는데 필드 나가면 저도 공을 항상 탑볼병이 있어가지고 탑볼 입스가 있으니까 딱 들어갈 때부터 아씨 탑볼 나오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면 무조건 탑볼 아직 저도 계속 이걸 연습 중이긴 한데 자꾸 백스윙 어떻게 하고 내려서 눌리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거를 못 고치는데 자꾸 저쪽으로 생각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필드 가서 저러 보고 그냥 아예 완전히 저쪽을 보고 저렇게 서가지고 공도 안 쳐다보고 그냥 아 이렇게 하다가 딱 놓고 바로 퉁 치려고 하거든요. 그게 훨씬 더 낫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그립이 중요하고 정말 테이크어웨이도 중요하고 백스윙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몸통을 돌리는 것도 중요하고 그게 다 중요하면 정말 프로는 100이면 100 다 똑같은 스윙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프로면 100이면 100 전부 다 그립이 똑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고 테이크어웨이가 똑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고 코킹이 똑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고 손목 각도가 똑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고 힙이 열리는 각도, 뭐 몸이 틀리는 각도 똑같은 사람 아무도 전세계에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선생님들이랑 프로면 중요하다는 거는 자기가 그렇게 연습을 하고 자기가 그렇게 치니까 그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상대방한테 뭐 배우는 사람한테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뭔가 좀 생각이 좀 많이 열려있는 편이라서 물론 제일 기본적인 중요한 건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제일 골프에서 제일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공을 어디로 날리는 이미지 내가 자꾸 졸로 날려야지 아 내가 높이 날려야지 밑으로 날려야지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감아야지 아니면 이쪽으로 쳐야지 그 이미지가 제일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그 이미지로 날린다라고 자꾸 생각하고 치다가 보면은 가장 자기 몸에 잘 맞는 그립이 또 치다가 보면 그립이 저절로 뭐 수정이 되겠죠. 그러다가 백스윙도 저절로 수정이 되겠죠. 왜냐면 저쪽으로 쳐야 되는데 이쪽으로 뒤로 빼버리면 저쪽으로 치기 어려우니까 저쪽으로 많이 쳐야 된다고 생각하면 이쪽 앞으로 빼겠죠. 뒤로 빼는 사람은 이 앞으로 빼죠. 그 다음에 저로 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만약에 자기가 이렇게 너무 앞으로 빼는 게 이게 너무 앞으로 이렇게 빼는 게 고민이면은 그냥 졸로 친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앞으로 뺐다가 이렇게 치기 어려우니까 졸로 친다고 생각하면 그냥 뒤로 빼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어느 쪽으로 지금 이제 공이 어떻게 잘 안 되나 만약에 슬라이스가 심하다 그러면은 저쪽을 보고
자꾸 저쪽으로 날리다가 저쪽으로 오비가 안 나야지 오비가 안 나야지 하면 저절로 저는 고쳐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훅이 심하다 그러면 이쪽을 보고 저쪽으로 틀고 훅이 절대 안 나요. 그렇게 치고 뭐 탄도가 높다 그러면 밑에를 보고 이제 땅바닥을 보고 쳐요. 스크린에 가서도 탄도가 너무 높다 그럼 땅바닥을 딱 보고 치고 나서도 땅바닥을 딱 보고 있으면 되거든요. 그럼 탄도가 절대 못 뛰어. 탄도 높은 사람은 저거 딱 이렇게 보고 그러니까 탄도가 너무 높다 그럼 밑에 보고 있으면 밑을 보고 공 하나 여기 만약에 공 하나에 막 티 하나 여기 막 밑을 보고 와, 저거를 보고 저쪽으로 차야지 저걸 딱 보고 있으면 공을 절대 못 띄우고 그 다음에 탄도가 너무 낮다 탄도가 너무 낮다 그러면 요 위에 여기 뭐 요런 거 하나 딱 보고 치자마자 저기를 딱 보면은 그러면은 이게 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각자만의 자기만의 트러블이 있거든요. 트러블이 뭐 슬라이스가 나는 사람, 훅이 나는 사람 그 다음에 거리가 안 나는 사람은 결국 또 멀리 날릴 생각을 안 해요. 거리를 백스윙에서 다운스윙 임팩으로 고치려고 하지 멀리 날리려고 생각 안 하거든요. 네. 그 저는 거리가 많이 나니까 거리 어떻게 하면 많이 나냐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는데 항상 물어보는 건 백스윙. 네. 뭐 멀리 날리세요. 멀리 날리세요. 이래도 멀리 날릴 생각 별로 안 하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저쪽으로 많이 보내는 걸 하고 자기만의 트러블을 저쪽이 왜 저쪽이 생길까? 아 그러면 트러블에 조금 반대되는 방향으로 절로 해봐야지 하면서 몸의 뭐 각도나 아니면 그립이나 테이크오이나 이런 걸 고치면서 그게 조금 편해지면 저절로 자기 스윙이 다 바뀌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여기 그립부터 시작해서 어드레스 때부터 시작해서 백스윙에부터 시작해서 다운스윙 임팩 여기 이론에 너무 사로잡히지 마시고 공을 항상 보내는 그래요. 고교동창 뭐 이런 거 보면은 정말 폼이 이상하거든요. 그래도 뭐 싱글 다 치시고 챔피언 다 하시는 분들이 나와가지고 뭐 프로랑 대결에서도 프로도 이기는 적도 있으니까 왜냐면 쇼게임을 너무 잘하시니까 그죠. 그래도 뭐 공을 잘 치니까 일단은 골프는 제일 제가 중요한 거는 대부분의 프로든 이제 프로님이나 선생님은 그립 아니면 테이크어웨이 아니면 몸통 스윙 이런 이론인데 저는 아마추어한테 제일 중요한 건 공을 어떻게 날리느냐 이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을 자꾸 날리는 생각 처음부터 아 내가 지금은 공이 여기 있으니까 아 요렇게 한번 날려야 되니까 그러면 출발은 이쪽으로 해야 되는데 요렇게 돌아와야 되니까 출발이 저쪽으로 해야 되니까 아, 졸로 보고 서서 그 다음에 만약에 뭐 탁구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돌리거나 축구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돌릴 타이밍이 돌아오니까 그럼 졸로 날려야겠다 그래서 이렇게 돌리면 돌아오겠죠. 그 다음에 내가 요 공이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날려봐야겠다. 그러면 공 출발은 이쪽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돌아와야 되니까 이걸 슬라이스를 깎아친다고 하니까 아 그러면 뭔가 깎으면 되겠네. 탁구할 때 이렇게 툭 깎잖아요. 백스핀 여기다. 그러면 공 출발은 졸로 해야 되니까 아 내가 졸로 서서 저쪽으로 서서 클럽을 잡고 이렇게 탁 깎으면 클럽을 잡고 그냥 어이구 너무 대강쳤네. 저쪽으로 서서 클럽을 잡고 그냥 완전히 깎는다 깎으면 요렇게 돌아오고 똑바로 치 정말 똑바로 치고 싶다 그러면은 가장 모든 샷을 전부 다 똑바로만 쳐야 되는 퍼팅을 잡고 여기서 아 그럼 퍼팅을 좀 세게 해보자
버팀을 잡고 어찌 따르는 건데 그냥 세게 만약에 페이스가 똑바로 가야 되니까 세게 할 경우에 어떤 움직임을 해야 되냐 이렇게 세게 쳐야 되니까 아 그러면 내가 몸을 돌리면 안 되고 로테이션도 아닌 팔을 돌려 오 이렇게 보내야 되냐 치킨이 이렇게 제가 요새 설명하는 그러면 그걸 똑같이 똑같은 느낌으로 와서 똑바로 보낸다 이렇게 치면 똑바로 가겠죠 나이스 스윙 네. 그러니까 결론은 내가 보내는 이미지가 있어야 똑바로 보내든지 저쪽으로 보내든지 높게 보내든지 아래로 보내든지 그 이미지대로 치면 그 이게 재밌거든요 대부분 뭐 프로님이나 선생님은 하나 구질만 가르치는데 다른 구질 연습하면 절대 하지 마라 그러거든요 뭐 웨지가 들어오고 시작하고 이러면 하지 마라 그러는데 저는 이것도 재밌다고 생각하고 아마추어는 어차피 뭐 재미가 중요하지 뭐 점수 뭐 프로 투어 할 것도 아닌데 뭐 재밌으면 좋거든요 그러니까 절로 쳤다가 요로 쳤다가 뭐 오늘은 페이드로 쳐서 경기도 해보고 들어오고 경기도 해보고 뛰어와 경기도 해보고 그런 게 오히려 더 아마추어는 재밌지 한 가지 구질로 계속 치는데 그 한 가지 구질이 안 되면 그러면 정말 골프가 스트레스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내가 어디로 날릴지를 생각을 하고 그쪽으로 자꾸 날리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하면은 훨씬 더 내가 제가 이론을 뭐 안 가르쳐 드려도 몸이 환경을 자꾸 생각을 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저절로 변하기 때문에 자기가 뭔가 고치려고 안 해도 내가 날리는 이미지를 자꾸 그쪽으로 생각을 하면은 저절로 내 뭐 카메라를 옛날 모습이랑 지금 모습이랑 찍어보면 저절로 바뀌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립이든 뭐든 그래서 제가 방법을 많이 알려드리는데 제일 기본은 자꾸 공을 어떻게 날릴 거냐 내가 이미지를 가지고 요새 이제 방송 보면은 뭐 선으로 쭉 트랙 맨은 선으로 쭉 나오죠 이렇게 가는 거 이렇게 가는 거 이렇게 가는 거 버왓은 이렇게 가 그런 이미지 그거를 자기가 직접 그린다고 생각하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꾸 스크린에서도 자꾸 저쪽을 보고 이미지를 많이 생각하고 연습하시면 훨씬 더 좀 생각이 간결해지고 보내는 걸 생각을 하고 필드에서도 제게 도움이 많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